Good Will Hunting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윌 헌팅이에요. 청소부입니다. 20살 청년. 어릴 때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자기 인생을 정말 스스로 학대하고 있어요. 망가뜨립니다. 말썽이나 피우며 그렇게 양아치와 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그는 천재입니다. IQ가 비상합니다.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독학으로 수학, 과학, 법률, 역사, 미술 등을 꿰고 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 그러나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던 그가 반전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마음씨 따뜻하고 통찰력 있는 심리학자 션 교수를 만나면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계속되는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점점 학대의 상처에서 벗어납니다. 결국 날아오릅니다. 안정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좋은 직장 얻고 사랑도 얻고 해피엔드로 끝을 맺습니다. 사람은 어떤 동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고유한 나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그것을 평범함의 땅속에 파묻은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현실에 안주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모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모험에서 오는 실패의 가능성 역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신세 한탄을 하죠. 나는 왜 늘 요 모양 욕골로밖에 살 수 없는가.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 정도의 능력밖에는 주시지 않았나.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야말로 지금의 평범함을 만들어버린 장본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언제든지 평범함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그 비결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큰일이에요. 그가 사라지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합니다. 겁이 더럭난 요아스 왕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병문안을 왔습니다. 엘리사는요,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동쪽 창밖으로 활을 쏘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요아스가 화살로 땅을 탁탁탁 세 번을 칩니다.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수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 꽉 찬 숫자예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면 세 번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아스도 바로 그 관습대로 세 번을 친 거죠. 아, 이 정도면 됐을 거야. 그 모습에 그러나 엘리사가 분노를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 죽어가던 사람인데 그냥 소리소리를 질러요. 1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왕이 행한 대로 이루어 주실 텐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관습에 매여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평범하게 행동했느냐. 당신 아람을 진멸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평범함을 넘어서 비범한 인생 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세 가지의 단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간절한 소원을 가지라. 만약에 요아스가 아람을 완전히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이 간절한 소원을 가졌다면요, 엘리사의 말처럼 대여섯 번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열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심은요, 작던 크던 간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 된 기초에 바로 소년 시절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를 모시러 갑니다. 말을 급히 탈았습니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비해서 이 말이 달리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어머니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를 모셔왔지만 이미 세상을 떴습니다. 슬픔 중에 빠진 소년 헨리 포드가 그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평생 말보다 더 빠른 도구를 만들리라. 그 소원에 평생을 바친 겁니다. 자동차가 탄생하는 것이고 세계적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현실에 그는 눈을 너무 돌렸기 때문이에요. 아람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 클라스가 다른 나라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압도되어 버렸던 겁니다. 어쩌다가 국지전에서는 작은 승리를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람을 완전히 진멸한다? 이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길리 만무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없으니 열심도 없습니다. 열심이 없으니 세 번이면 족하지 뭐. 그래서 세 번을 내리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부족한 노력과 능력과 자기의 조건과 뭐 환경 이런 것 등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아람 군대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범을 넘어서게 하는 간절한 소원을 스스로 억압을 해버립니다. 억압을 해버려요. 눌러앉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자기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들의 스펙은 이렇게 대단한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뭐 어쩌겠는가. 지레 포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의 부족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기 쉬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간절한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 해답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하나님이다. 해답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게 하신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니까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하여 다 이룰 거야.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즉 왕이 되는 거룩한 소원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놀라운 소원을 그의 마음에 불어넣어주십니다. 그 결과 부모도 주목하지 않던 평범한 인생이었던 다윗, 평범함을 넘어 비범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간절한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자들입니다.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죽음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나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인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핍박자입니다. 그런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소아시아와 로마와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나가 나 복음 전하리라. 이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이나 바울 모두가 성령이 주신 간절한 소원으로 인하여 평범을 뛰어넘는 비범한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막내 아들은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참 인생이 완전히 급전직하를 했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걸 다 놔버렸습니다. 인생 포기했어요. 7년 동안을 그냥 암흑기로 지냈습니다. 목표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아갈 방향성도 놓치고 그냥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시험을 보면요, 30초면 답을 났습니다. 머리가 비상해서가 아니라 2번에다가 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다
30초면 끝이에요. 집에 오면은요 침대에 누워만 있습니다. 학교 안 가는 날은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게다가 먹는 건 또 그냥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공허하니까 그 보상 심리로 막 여기다가 때려 넣는 거예요. 얼마나 먹는지. 그래가지고는 그냥 100kg를 훌쩍 넘어서, 제가 정확한 키로수를 말하면 저 큰일 나서 그 말은 안 해요. 그러나 100kg를 훌쩍 넘더라고요. 제가 가끔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제 아내가 안 보여요. 어디 갔나 하면요, 저 아이의 방 앞에 그 유리창 앞에 서 있어요. 이러고 6층에서 뛰어내릴까 봐. 이렇게 7년 세월을 이 아이가 허송세월을 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아내가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7년 넘어가는 그 해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을 시작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아이의 마음을 막 이제 변화를 시켜주시고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큐티를 시작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먹는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욕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몸을 뺐다. 이건 무서운 분들이에요. 결단력이 대단한데, 이 아이가요 딱 결심하더니 30kg를 빼는 겁니다. 약 같은 거 도움 하나도 없이 자기가 자기 의지로 달력에다가 매일 투두 리스트를 적고는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음식점에서 또 4년을 내리 알바를 뛰어요. 알바를. 그러면서 사장님이 인정을 해줘요. 그만둘 때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야, 너 다시 어떤 알바를 하든지 간에 꼭 우리 음식점으로 다시 와라. 음식점으로 다시 와라.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말하기를, 아빠, 왜? 저 목사 될 거예요. 왜? 목사 왜 되려고? 아, 되지 마. 너 안 돼도 돼. 아, 그래도 이 아이가요 말하기를, 아니요, 저는 꼭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고는 자기가 앞으로 인생 설계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교를 가고 어떻게 목회를 뭐 내가 할 것이다, 이걸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요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야, 진짜 열심히 살아갑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칭찬을 해줍니다. 야, 넌 정말 아빠보다도 100배 낫다. 아빠 네 나이 때 그렇게 열심히 못 살았다. 아빠 진심이야. 너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 제가 아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아하, 성령이 역사하시면 소원을 갖게 되는구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원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변화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요 해야 될 것이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아스 왕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화살을 땅에 내리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야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사용해 주옵소서. 비록 아람이 강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진멸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좋으신, 선하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믿음이 없는 왕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요아스가 우상 숭배하던 선왕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리가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가진 생각처럼, 그 당시의 관습처럼 화살을 세 번 그냥 톡톡톡 땅에 내리치고 나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지 인간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곤 합니다. 하버드대학교 병원에서요 불임 환자 54명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10주 동안 자신이 불임인데 임신을 한 것을 상상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이끌어갔습니다. 임신을 합니다.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아홉째 딸이 되니까 배가 남산만해집니다. 아기가 나옵니다. 그 아기를 안고 얼굴을 비비고 남편과 함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계속 상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이 과정을 열심히 따라한 34%의 환자들이 6개월 안에 진짜로 임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믿음이 가져오는 치료 효과가 너무 확실하고 상당해가지고요, 미국의 듀크 대학교 병원 또 영국의 브리스톨 암 전문 병원 등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근데 이 유명 대학교들에서, 대학병원에서 상상치료 전문 의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치료 전문 의사.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나의 부족한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돌파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이 김남군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분에게 받은 인상을 표현을 하자면 이 형용 모순인데요, Little Big Man입니다. 작은 거인이라고나 할까. 야, 진짜 같이 서봤더니요, 저한테 여기 오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한 168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5에서 8 정도. 근데 제가 여기 서가지고는 소개할 땐 말 안 했어요. 작은 거인 그러면 또 화가 나실까봐. 여기서만 그냥 얘기를 하는데, Little Big Man. 야, 근데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온몸이 막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걸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까랑까랑하고 우렁찹니까? 사자호를 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 하신 말씀이 진짜 특징적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있지만 자기는요, 그 기도 3분이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3분이면 어떻게 그럴까? 제가 가만히 듣다가 아하, 이래서 얘기했구나. 그분이 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더군요.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내 앞에 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이 담긴 기도, 살아있는 기도, 온 정성을 쏟아놓고 집중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남들은 40일 금식 기도해야 할 응답될 그 기도, 그러나 이분은 3분이면 기도의 응답을 자기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 보세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작은 눈물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를 둘러싼 한계와 문제와 무기력을 돌파하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라. 세 번째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예요. 지난 4월에 여러분 특세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때 다섯 분의 강사가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딱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름 말 안 합니다. 아드님이 미국에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즉 창업 10년 이내에 비상장 기업인데 그 회사의 가치가 1조 원을 돌파한 그러한 IT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이 그런 스타트업 기업을 세웠어요. 엄청나게 성공을 한 겁니다. 한 예로요, 그 아들이 아빠 여름휴가 저하고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면요, 아들이 딱 전화를 하면 헬기가 타타타타타 와가지고는 상위 몇 퍼센트만, 딱 소수, 극소수만 즐길 수 있는 어떤 섬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지역에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를, 우린 거기를 몰라요 어딘지 도대체. 근데 그런 데 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드님이요,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곳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요, 이 아버지 목사님이 보니까 엄청 열심을 내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회사에 아직 출근하지 않은 그 이른 아침에 먼저 회사에 가고, 회사 가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책상 닦고, 동료들의 책상 닦아주고, 선배들의 책상 닦아주고, 심지어는 아침밥 못 먹고 온 그러한 회사원들 먹으라고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도넛을 사놓더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회사 돈으로 하니? 아니요, 제 돈으로 해요. 야, 그거 누가 너 청소하러 시켰니? 아니요, 제가 좋아서 해요. 그걸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너무 감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일하게 된 것이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은혜여가지고 자기는 이 사람들 섬기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 대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니까 거기서 인정을 받습니다. 점점 호봉이 높아지고요, 그러면서 점점 직급이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IT 산업계를 다 익히고 창업을 했더니 아,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서 유니콘 기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마운 마음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걸 표현하지 않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가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일하고 그냥 남들 청소부들이 다 청소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제 아무리 성령이 주시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엘리사가 화살로 땅을 쳐라, 이때 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내려쳐라, 강하게 부서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화살이 부러질 정도로 땅이 베일 정도로 내려쳐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 번이 아니라 엘리사가 말했던 대여섯 번도 아니라 계속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쳐가지고 엘리사가 아,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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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이때까지 쳐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을 따라서 화살을 땅에 세 번만 치는 거예요. 툭툭툭. 나 할 거 다 했어. 믿음이 없는 게 그 모습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평범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다시 살리실 때를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어라,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 가지 행동할 것을 그녀들에게 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놓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몸을 미이라처럼 칭칭 동여맨 붕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겁니다. 나사로 살려놓아도요, 중병으로 죽은 몸이기 때문에 쇠약합니다. 붕대를 풀어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장정 여럿이 매달려 움직여야만 이 무덤을 막은 돌이 치워질 수 있습니다. 옮겨주지 않으면요, 쇠약한 나사로가 혼자서 그 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실천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이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마음껏 역사하시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의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반드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545장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 지금 성가대가 제 편인지 아닌 편인지 헷갈리고 있어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이 영국인 선교사입니다.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두수선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간절한 소원이 생겨요. 나 복음 전하고 싶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행동에 옮깁니다. 인도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첫 7년 동안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텀이 그렇게 실망스럽게 끝나갑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죽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슬픔이죠.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44개원으로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을 전파합니다. 결국 인도 선교 34년이 될 때에 수천 수만 명이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외에도 대학을 세워서 많은 교회 지도자와 복음 전파자를 양성을 합니다. 그야말로 구두수선공으로 평생 살 운명이었던 그가 평범을 넘어 비범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년에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만 한다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커녕 자기가 맡은 일조차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전파하는 위대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평범을 넘어서는 인생, 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세요. 구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주께서 우리 삶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